예, 교재 107쪽 2번. 제13강 혼자 2를 열어볼게요. 파일의 오픈으로 열게. 파일의 오픈으로 제13강 혼자 2. 혼자 2.FLA라고 해서 빨갛게 생긴 거요. 그거 보셔야 돼요. 수박이 있을 거예요. 레이어가 지금 두개 보이실 거예요. 레이어가 두개 보이는데 뭐 어떤 기능 써서 할 거냐면 수박이 퉁퉁퉁 튀기는 걸할 건데요. 그 기능 쓸까 봐요. 가이드 있잖아요. 그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 그거 써보려고 해요. 아, 뭔가 불길한데 소리.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박이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수박이 이렇게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요. 퉁퉁퉁퉁퉁 떨어지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눈을 꺼보면요. 지금 배경은 요거만, 요게 지금 배경이고요. 수박은 지금 떨어질 수박 하나만 수박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떨어질 수박 하나만 수박 레이어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떨어질 수박 하나만 수박 레이어로. 자,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작업을 하나? 아웃라인? 갑자기 멈췄어요, 또. 안 되겠다. 세이브 에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세이브 에지에서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누르면 아웃라인 되고 이런 기능 있잖아요. 이제 점 옆에 있는 거요. 동그란 점 옆에 있는 거그 기능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요, 그것의 색깔도 바꿀 수도 있어요. 색을 바꾸고 싶다면 그 네모난 거 있죠? 그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면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도 있어요. 가이드라인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능인데요. 아웃라인 기능이라고 하는 게더 맞겠다. 자, 수박이 지금 떨어질 건데, 떨어지려고 하는 수박이요. 심볼로 등록되어 있나 확인해 줘요. 예제라 등록되어 있네요. 우리가 공부 안 했던 무비 클립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비 클립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할 때가 돌아오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할까 싶거든요. 지금 경미씨가 안 와서 오면 같이 할까 하는데, 라이브러리 보면 톱니바퀴 모양처럼 생긴 게, 그게 이제, 무비 클립으로 등록하면 생기는 아이콘이에요. 네? 무비 클립으로 등록하면 생기는 아이콘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직선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뭐 할까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12fps네요? 그냥 그대로 쓸까? 그냥 그대로 쓰면요. 일단 한
60까지 해봅시다. 60번까지 프레임을, 아, 수박은요, 60번에 F6을 누르지 뭐. 키가 생기게 하지 뭐. 그리고 배경은 키가 생길 필요 없죠? 배경은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F5 누르면 보이기만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뭐 클래식 트윈 걸어놔서 좀 보라색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을 이미 만들어 놔가지고 생겼어요. 어쨌든 60번에서는 얘를 옮겨야 되겠죠. 화면 밖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지금 그 FPS가 12FPS라 굉장히 느리네. 24로 바꿀까? 24로 바꿀게. 너무 느리다. 24로 바꾸면 조금 빨라질 거예요. 24FPS로 바꿨어요.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래로 떨어졌다가 퉁퉁퉁퉁 하게 하려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열심히 해보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위에를 키를 많이 했는데 밑을 키를 안 움직였나 봐. 수박을 절로 빼야 되는데 수박을 빼야 된다 안 뺐나 봐. 있고 아 저쪽 클릭해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했었어요.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 일단 잠글게요. 안 잠그면 또 헷갈릴까 봐. 잠그고요. 잠그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죠? 잠그고 수박을 오른쪽 마우스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다 잠그고요. 헷갈리니까 나머지는 다 잠그고 수박만 풀어놨어요. 펜툴로 해볼까 봐요. 얘는 예, 얘는 좀 펜툴 해볼게요. 그래서 펜툴의 색깔 이렇게 설정하고 여러분 잘 보이라고 좀 굵게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박의 중심이죠. 수박의 중심을 클릭하고 자 드래그 하면 퉁퉁퉁 아 끊어지고 드래그 끊어지고 드래그 해야 되나? 그렇게 할게요. 처음에는 그냥 클릭 그 다음엔 드래그 드래그하고 거기 한번 다시 누르면 끊기죠? 자, 드래그 끊어주고 드래그 끊어주고 드래그 약간 붕 뜨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수박이 중심이 있어요. 수박이 중심 때문에 여기 중심에다 클릭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안 끊어졌다. 끊어주고 드래그 끊어주고 드래그 M자처럼 쭉 만드시면 돼요. M자처럼 퉁퉁퉁 하려면 M자가 제일 나을 걸? 자, 그러면은 자, 수박을 잠그고 풀고 수박의 중심을 맞추고 따라가나요? 여기 뭐지 이거? 가다가 마는 거 뭘까? 그렇게 아 이게 펜툴라 할때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네. 지금 끊어진 것 같아. 여기까지만 가고 안 간다는 건 끊어져 있다는 거거든. 펜툴라 할 때는 안 끊어지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볼때 이제 끊어먹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면 왜안 따라가? 중심에 따라가야 되는데요. 뭔가 이상하다. 맨 마지막에 수박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맨 마지막에 수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면 따라가죠. 퉁퉁퉁퉁퉁퉁퉁. 약간 손을 좀 봐야 돼요. 퉁퉁퉁퉁퉁퉁.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과 끝을 맞췄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좀붕떠 있으면은 자, 수박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수박을 내릴 수 있나? 아, 수박은 못 내리지. 선을 내려야지. 가이드를 내려야 되겠다. 가이드를 내릴게요. 네, 저기 섭 셀렉션으로 가이드를 내리면 이렇게 내리고 자, 이 부분 다 내려야 되겠네. 좀 내리고 땅에 닿아야 되죠. 이 부분도 땅에 닿게 내릴게요. 너무 내렸나? 다시 올려야 되겠다. 다시 해볼게요. 자, 또 그것도 할까 봐요. 그 저기 CW, CCW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일로 떨어지려면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면 CCW죠. 한두 바퀴, 두 바퀴 돌려, 세 바퀴. 그럼 돌아가겠죠. 제가 못하신 분은 제가 다니면서 봐드릴 테니까 일단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면은 봐드릴게요.